어느새 우리 곁으로 찾아온 봄.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매화 하면 광양과 양산이 유명하지만 저는 이번에 진주로 떠나봤습니다. 진주의 매화숲은 어떤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고우! 진주에 엄청난 매화숲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진주에 매화숲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은 작은 곳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해 보니까 정말 넓은 부지에 예쁜 매화들이 가득 피어 있더라고요. 홍매화부터 하얀 매화와 그리고 핑크색 매화까지 다양한 매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개화가 거의 만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화 상태를 알고 싶다면 인스타에서 진주 매화숲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양옆에 매화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여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매화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말 매화들이 만개 있어서 봄이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매화숲의 가장 매력적인 곳은 많은 곳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쪽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위쪽에 있는 저 평상 있는 곳에 오시면은 가장 매력적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고 아름다운 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매화숲은 농장주께서 방문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오픈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픈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꼭 그 인스타 계정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화로 유명한 광양과 양산도 좋지만 저는 이 진주 매화숲이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요즘 시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진주로 한번 떠나보셨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주의 다른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촉성루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촉성루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만큼 진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인데요. 촉성루 위로 올라가면 진주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라가 봤는데 뷰가 저는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반대편의 남가람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촉성루를 바라보는 뷰가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강에 비친 반영된 촉성루의 모습이 안에서 보는 것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촉성루를 구경하실 분들은 안쪽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영샷과 함께 사진 찍기도 이 반대편인 남가랑 공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반대편도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진주에 엄청난 대나무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가자산에 있는 테마 숲길 중
대나무 숲길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봤는데요. 처음에는 대나무 숲이라고 해봤자 작은 규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 대나무 숲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 담양의 중록원보다 대나무가 많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점심을 즐기고 오후에 이 시원한 대나무 숲길을 걸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주의 진양으로 떠나봤습니다. 숙성로에서 뷰가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 진양호에 방문하면 정말 넓은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망대 위로 올라가면 진양호의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갈 때는 아쉽게도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시야가 좋은 날이면 정말 넓고 또 시원하게 뷰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하시면 뻥 뚫린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진양어의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동물원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동물원도 역시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동물들도 정말 많았고 심지어 호랑이까지 있을 만큼 규모가 있는 동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구경했을 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양호를 방문한다면 뻥 뚫린 뷰도 볼 수 있고 또 이 신기한 동물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느새 우리 곁으로 봄이 찾아왔는데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매화를 기존에 유명한 곳이 아닌 새롭게 진주에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은 찾아왔지만 또 어느새 빨리 떠나버릴 이 봄을 진주에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